정용실의 뉴스 프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수입은 줄고 임대료는 매달 지금 나가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구멍난 수입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택배, 배달 아르바이트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없어서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에서 2단계로 지금 내렸죠. 아직은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이런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하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거리두기 단계의 숫자가 바뀌었지만 경계심을 낮출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런 말인데요. 시민들이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9월 14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셔서 인사 건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에서 저희가 코로나19 거리두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늘부터 지금 2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한 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린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보죠. 네,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2단계라는 말만 들어도 일단 숨통은 약간 터지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 조치를 취해왔었죠. 사실 네, 한때 한 400명대 일일 확진자 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가는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바짝 긴장을 했었는데, 앞으로 2주간은 이제 일단 2단계로 다시 갑니다. 네. 아직도 당초의 목표인 하루 확진자 100명 미만까지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여전합니다만 추석도 있는데 일부 그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사랑과 우정 사이 이런 얘기하는데 방역과 경제 사이 굉장한 고심을 한 끝에 절충안을 고육지책으로 찾은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자와 서민층 희생이 매우 크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 9월 첫째 주에 서울의 소상공인 매장 카드 매출을 보니까 네, 작년 비슷한 동기에 한 6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단 2단계로 2주간은 갑니다만 추석을 앞두고는 또 바짝 방역의 고삐를 찔 것이다. 그래서 2단계를 가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자칫 이거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네, 접촉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강도가 세지면은 다시 한번 재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2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전히 그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고위험 시설 그럼 어디에 해당? 고위험 시설 네, 주로 이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네,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실내 집단운동 외에 헬스클럽이나 이런 곳 있죠. 실내에서는. 예, 저도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2단계이기 때문에 문을 엽니다라고 왔는데 곧바로 온 문자가 뭐냐 하면 단 실내에서 하는 GT, 뭐 에어로빅이라든가 줌바라든가 이런 거는 당분간 못한다. 이렇게 뛰는 운동은 안 된다는 거군요, 단체로. 네, 격렬한 어떤 GX류는 예, 못한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뷔페,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 300인 이상은 지금 아직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PC방이 문제인데요.
PC방은 원래는 고위험 시설이 아니었지만은 이 PC방 감염 사례가 늘다 보니까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PC방이 열리는데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의 출입은 당분간 금지가 됩니다. 거기서 음식도 좀 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 사실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요. 있죠. 그리고 예. 중요한 거는 2단계가 되더라도 집합 금지 명령 이런 거 위반을 하면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또 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당할 청구하겠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100명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내려오진 않아서 조금 더 적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제 마음은 들고요. 아직 감염 확산 우려가 그래서 여전한 상태이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얘기가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 2.5단계를 2단계로 내리는 것이 지금 상황이 매우 좋아서라기보다는 고육지책. 지금 추석을 앞두고 그나마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좀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 네. 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절충점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왜 올해 초에 이제 2월, 3월 대구경북 네. 굉장히 심각했는데 사실 수도권 유행이 초기에 더 심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워낙 많습니다. 네. 교통량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밀집 지역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에서 계속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2단계로 내렸다고 해서 안심하라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영업 제한 부분이 일부분 완화된 것 같은 경우에도 그 테이블에 뭐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야 된다든가 거리두기를 해라. 그렇죠. 또 마스크를 써야 된다든가 이런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협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글쎄 이제 뭐 정부 당국에서는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차분한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정세균 총리도 얘기한 것을 보면 4명 중 1명 걸로 감염을 알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4분의 1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20%가 넘는 것으로 지금 계속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뭐 감염이 없다 혹은 내가 다니는 곳에 감염이 없다고 해서 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내가 혹은 내 주변인이 무증상자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저도 뭐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지만 당분간은 정부의 이 완화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더 조심해야만 추석이 지나고 나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2.5단계라든지 이럴 수가 있죠. 예,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은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인데 확진자가 되고 나면은 사회적 주원 글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역지사지 심정을 가지고 서로 비난과 혐오하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고 또 개천절 이런 식으로 휴일을 앞두고 있는데 네. 만약에 또 대규모 이동이라든가 대규모의 집회가 있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확진이 증폭된다면은 지금 고령층이나 중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힘든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약간의 그 거리두기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지만 국민들은 3단계 같은 마음으로 정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나가야 방역과 경제를 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다단계 일부 다단계 업체들이 이런 와중에서도 전국을 돌면서 사업 설명회를 한다 그래요. 특히 고령층이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찌개를 같이 나눠 먹고 음식 나눠 먹는 음식 문화가 문화. 예, 뭐 정을 나눈다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는 하지만 지금 방역 당국도 그렇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개인 접시 쓰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다수 음식점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석 앞두고 모이더라도 방역 당국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을 뭐 감시 카메라로 다 감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런 문화도 조금 바꾸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 같은 것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을 지금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국시를 거부한 이 의대생들의 구제 여부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단체 행동 중단 또 국시 구제에 대한 의대생들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러면 또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먼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정부가 네 가지 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든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네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 안을 놓고 의사단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반발했었고 또 의대생들이 중심이 된 의대협에서도 반발했었습니다.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예. 이게 뭐 여당에서도 중재에 나서고 뭐 총리실에서도 중재에 나서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이죠. 의협하고 정부가 일종의 합의안이 나왔어요. 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좀 안정되면 다시 하자. 이런 쪽으로 합의가 나왔었고 지금 이제 또 의료원장의 복귀라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의대협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의과대학의 4학년이죠.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의대협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의대협이 지금 지난달 18일부터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었고 예. 동맹휴학하자 그래서 단체 행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시험 접수 기간이 이번 달 6일까지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연장된 겁니다. 예, 연장을 한 건데도 14%만 최종 응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천 명이 넘는데 400명 정도만 최종 응시한 거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소위 국시 대란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지금 의대협에서 계속 강경한 입장을 내다가 13일날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떤 성명서냐? 회의한 결과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단체 행동을. 예, 그러니까 이게 유보라는 점은 뭐냐? 만약에 정부와 국회가 의료정책을 감행하면 우리는 다시 당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대생들의 입장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의사 국가 시험을 절차대로 다 봐야 의사 면허증이 나오잖아요. 네.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접수를 안 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시험 기회를 다시 줘야 되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의료계 원로들이 최근에 대국민 사과문을 내면서 네. 실기시험 안 본 의대생들 좀 구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 요청을 했었고 또 이제 의료계 일각에서도 만약에 2021년 네. 수련병원에 인턴 부족 대란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일종의 추가적인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최근에 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사실상 시험을 거부한 거를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국가시험이라든가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경우에 집단행동에서 안 봤을 경우에 다시 재시험 기회를 줘야 되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또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 부분과 지금 현실적으로 또 어떤 의사 인력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 이 양쪽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그 사실 지금 뭐 의사 정원 확대라든가 공공의대, 공공의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정부와 의료계가 좀 감정싸움을 하는 듯한 이런 양상으로 좀 치달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리 처음에 주도했던 뭐 대한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지고 지금은 또 본과 학생들이 지금 또 논란의 중심으로 선 겁니다. 네. 이 학생들이 국시를 거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싸늘한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국시 거부를 하고 나서 지금 집단 행동에는 단체 행동은 유보한다고 말했지만은 이 본과 4학년 대표단의 입장에서는 구제를 뭐 명시적으로 요청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인데 대신 선배 의사들이나 여기에서 이제 좀 이 학생들을 구제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숨구를 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국시라는 거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네. 지금까지 국가시험에 거부를 해서 다시 추가 시험을 하고 해준 경우가 있었던가 지금 사실은 시험도 약간 더 추가로 연장을 해줬던 건데 끝까지 거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해결은 남아있겠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직 의대생들이 어린 학생들이고 이번 집단 휴진 사태의 처음에 어떤 당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때 뭐 치기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우리는 다시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설득이나 양해의 말이 없는 반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는 국민의 여론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코로나19 초기에는 굉장히 존경심과 그렇죠. 여러 가지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전선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의료인들이 또 희생을 감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왜 국민 여론이 싸늘할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었고 두 번째로 국가시험을 통해서 면허증을 얻는 것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협상카드로 쓴 게 맞았냐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 조금 격하게 말하자면 그래 의료인들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협상 카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카드는 쓰지 말았어야 될 카드라고 보는데요. 네. 어쨌든 의료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구제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도 좀 한번 태도 변화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어쨌든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한 부분은 좀 국민들한테 송구해다 정도로 했더라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아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뭐 의사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좀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국민들이 보기에 아 본인들은 뭐 너무 특권층인가 이렇게 보일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매우 아쉽고요. 저는 박사님 의견에서 굉장히 공부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어떤 사기업의 노사 분쟁이나 이런 것과 달리 국가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선례를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고쳤을 경우에 또 엄청난 국민 저항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다른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또 반발을 살 수 있는 문제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풀든 간에 그런 여론도 뭐 정부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가시험을 올해 만약에 안 보게 되면 다음 해에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말하자면 이번 올해에 이제 추가로 보지 못한다면은 이제 올해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학생이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시험 거부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책임은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했지 않나라는 또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 너무 투쟁적으로 가지 말고 잘 이렇게 협상을 해보자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국가시험이라는 것이 잣대가 어떤 시험에 따라서는 추가로 허용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만큼 못해서 안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불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의사라는 직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힘든 시기에 최전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의사 못지않게 간호사분들과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공공재냐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이 공공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예.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이번에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단 어떤 시험을 금지해야 돼서 연기되는 시험들은 있었죠. 그것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모였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험을 연기해 준다거나 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단은 거부를 했던 거고요. 불가피하게 뭐 어떤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접수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야멸차게 딱 자른 게 아니라 뭐 연기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개에서 협상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것을 좀 이번에 학생들이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기성세대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이 더 강조하는 것이 공정성. 특히 시험 문제에 매우 매우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대생들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어떤 충분한 어떤 반성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면은 또 국민 여론이 아직 학생이니까라고 그렇죠. 또 돌아설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좀 지켜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제가 사실 이 주제가 나오면 네. 대다수 평론가들 기자들도 다 이게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게 네. 워낙 이제 예민한 사안이죠. 군대 문제가 들어가 있는 사안인데.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사실 그동안은 뭐 입장에 대해서 잘 밝히지 않다가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네.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 봐 언급을 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고도 입대를 했었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왼쪽 무릎 수술을 받고 입대했었다고 해요. 다시 오른쪽 무릎 수술을 위해서 병가를 냈고 다시 북대에 복귀했다. 그래서 딱히 절차를 어긴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겠다라고 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좀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14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네.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 뭐 총리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도 나와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 내간이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병역과 관련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추 장관이 또 뭐 검찰개혁까지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라는 곳이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 곳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추 장관의 사고가 또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충분하지 않은 여론이다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내관이 될지는 국회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이 사안은 다른 사안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 사과 내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충분한 것인지 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두 분께서 한번 좀 의견을 주시죠. 지금 그 추 장관의 아들 관련한 각종 어떤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계속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과까지 가게 된 송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오게 된 이 과정을 본다면은 일단 추 장관이 초기 대응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아들 군대 가신 분들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픈데 군대를 갈 수도 있고 가서 다치거나 아플 수도 있는데 네. 정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조금 더 치료받게 하고 싶고 쉬게 하고 싶고 하지만 군대이기 때문에 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그럼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면은 처음에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아 내가 엄마로서의 마음이 더 앞섰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오히려 어쩜 호신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대다수 국민들이 조금 더 납득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처음 대응부터 거의 약간 뭐 소설 쓰시네 이런 방향으로 나오면서 조금 국민들의 마음이 더 안 좋아진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 스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고 이 추 장관의 말입니다.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흰색은 흰색이다. 검은 것을 튀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겠나 밝혀져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나라 속담인데 진실과 참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겪으면서 지금 처음에 애초 제보를 했던 병장 이분에 대한 지금 어떤 그 SNS에서 많은 가해들이 행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권을 막론하고 내부 고발자라는 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도 2017년에 민주당 대표하던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고발 과정에서 스스로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고발 이후에도 공익 제보자라는 것보다는 배신자라는 좋은 것을 안고 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당의 그간의 입장이었고 이것이 또 정의로운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내부 고발자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역사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추미애 장관의 대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점에는 뭐 대부분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여든 야든. 네. 예를 들면은요.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가 총리 청문회 할 때를 보면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냥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했어요. 언론에도 공개하고 뭐 아들 관련이건 본인 관련이건 상세한 자료를 다 공개를 했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이게 민감한 사안이니까 오히려 초기부터
그냥 객관적으로 했더라면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정치 이슈라는 것이 지나가면 국민들이 잊어먹겠지가 아니라 요즘은 끝까지 파는 문화예요. 사실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의혹을 뭐 해소하든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더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어찌됐든 이 사안은 지금 검찰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렇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뭐 박사님의 의견에 일부분 공감하고 조금 일부는 다른 의견인데 예를 들면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 면책특권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상임위원장이든가 이런 데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예. 면책특권입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진실이 여러 가지 섞였을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정쟁이라고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도 야도 지금 뭐 양쪽에 대립하다 보니까 막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폭로한다거나 개인에 대한 신상공격적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도 야도 모두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여야 모두 이런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간다면은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이 정말 짜증 유발을 하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성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